자, GTQ 10월 23일 거 1급 A형. 자, 3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00에 400픽셀이에요. 그죠? 600에 400픽셀이니까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위드스 600. 아이고, 위드스 600. 자, 헤이트 400 잡아주시고요. 자, 바로 수원 번호.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솔루션 72 RGB 컬러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만들어서 자, 요거 내려놓고 진행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4번 해 보면서 자, 어떤 패널만 있으면 되는지 아마 거의 이제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캐릭터 패널. 자, 글씨 부분이에요. 그리고 레이어와 패스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만 일단 기본으로 꺼내놓고 하시면 자,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것만 꺼내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배경색이 일단 요렇게 나오죠. 배경색이. 자, 여기 포그라운드 색상 여기 들어가셔서 자, 336633입니다. 그리고 Alt Delete. 자, 포그라운드 색상을 바꿨기 때문에 Alt Delete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1-7번 이미지입니다. 1-7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일단 좀꽉 채우겠습니다. 꽉 채우는데 자,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 땅콩인가요? 땅콩 있는 부분이 왼쪽에 와 있어요. 그럼 얘 좌우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검은색도 왼쪽에 와 있죠. 검은 콩. 자,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즌 눌러주시고, 바로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바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지금 1번하고 2번 문제, 1번은 끝났으니까,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놔주신 다음에, 자, 블렌딩 모드입니다. 혼합 모드. 스크린 들어가죠. 여기, 노멀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70%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오퍼시티 7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번도 끝났습니다. 2번도 끝났고요. 자, 3번 갈게요. 1급의 8번 이미지.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자,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왼쪽, 오른쪽으로 요만큼 와 있습니다. 여기 한310 정도. 그래서,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주죠. 이렇게. 310 정도면 요 정도. 살짝 요 정도. 잡아주시고요. 자, 필터가 들어가죠. 페인트, 덥트. 자, 페인트, 덥스. 여기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그다음에 여기 캔슬 밑에 있는 요 드롭 메뉴에서 자 페인트 덥스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OK 눌러줍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로 가로 방향 흐릿하게 보니까 여기 왼쪽이 이렇게 뒷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요 이미지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적용시켜 주시고 그라디언트 툴로 지금 시작이 화이트예요. 이쪽이 보여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번 문제도 끝났어요.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1급의 9번 이미지. 9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자, 9번 이미지 요거 필터 윈드가 들어갑니다. 윈드. 자,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자, 윈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윈드를 찾았더니 윈드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캔슬 눌러주시고, 자, 윈드라는 이제 필터를 찾아주셔야 돼요. 필터에, 여기 보시면은, 디스토트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윈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스타일라이즈에, 자, 윈드가 있네요. 그죠? 윈드. 자, 스타일라이즈 윈드 요거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요 상태로 보니까 가로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이제 가로 방향 지금 잡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윈드라는 효과만 적용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들어가져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마스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행을 좀 해줄게요. 요 위치가 지금 현재 요 여기 뿌리 부분, 여기 이파리 부분이죠. 여기 머리 부분. 그래서 이미지도 자, 뒤 반전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 트랜스폼에서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즌,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효과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가 3개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도형 툴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형 툴. 자, 여기 도형 툴에 엘립스 툴 이렇게 있죠. 엘립스 툴을 여기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패스로 바꿔주시고 패스. 지금 여기도 보면은 겹치는데 구멍이 뚫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컴바인 쉐입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걸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요거는 좀 꺼놓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밑에도 동그라미를 또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부분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해서 약간 좀 위치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 패스 셀렉션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얘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패스로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뭐 얘도 그렇게 돼 있죠? 얘도 프리 트랜스폼 패스로 돌려서 살짝 이렇게 놔줍니다. 지금 패스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선택해 주시고 다시 껐다가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에 요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도형 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합쳐진 모양 안에 이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배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얘한테 이제 FX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자,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집니다.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거 지금 이너 섀도우가 앵글이 90도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이 위치로 좀 찍어주세요. 이 위치로. 요 위치를 찍어서 살짝 비스듬하게 빛이 내려오는 걸로 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끝났어요. 여기. 자, 1급에 10번 이미지 가겠습니다. 풍선. 자, 풍선을 보니까 요 노란 풍선 요거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자, 요 노란 풍선 하나를 눕기를 따겠습니다. 자, 눕기 따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 좌우 반전이죠. 좌우 반전. 네, 좌우 반전 되어 있습니다.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눌러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즌.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치해 주시면 돼요. 무브 툴로 위치. 자, 사이즈도 좀 줄여줘야겠습니다. 컨트롤 T.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아우터 글로우랑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FX, 아우터 글로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끝났어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1급의 11번 이미지입니다. 11번 이미지고요. 보니까 여기 이만큼 눕기가 따져 있죠. 자, 요거 똑같이 엔터 눌러주시고 눕기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기 따주시고, 자, 레이어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녹색 계열로 보정이에요. 녹색 계열로. 녹색 계열로 보정이니까, 자, 여기 이미지를 먼저,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씨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사과 부분만, 자, 요거 마그네틱 라소 툴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 밑에, Shift 누르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자, 이렇게 세 군데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그 다음에 휴앤 세츄레이션에서 자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일단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해주시고 디셀렉트 자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스트로크 자 5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가 이거에서 투명이에요. 그죠? 여기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투명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컬러 클릭해 주시고 얘는 첫 번째 색상은 003366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투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투명해지면 되냐면 똑같이 얘를 일단은 내립니다. 투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요 얘를 없애고요 여기다 하나를 다시 찍어주는 거예요. 흰색이 돼버렸네. 자, 얘한테 다시 색상을 똑같은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003366. 똑같은 색상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위에 거, 아래 거는 색상을 바꿔주는 거고요. 위에 거는 투명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클릭하고, 여기 오퍼시티 부분을 0으로 주세요. 0. 그러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자 OK 눌러주시고 지금 보면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기 때문에 자 얘를 반대로 180도로 주시면 되겠죠. 180도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자 사이즈 줄여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T 그리고 사이즈 줄여서 자 위치를 보면은 여기 한 140에 여기는 한 75에 140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위치 정도 그리고 밑에는 한 340쯤에 좀 더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요 위치 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6번 문제도 끝났어요. 자, 이제 출력 형태 참조로 해서 요 세 군데를 더 추가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먼저 옆에 왼쪽에 있는 거. 자, 커스텀 쉐입 툴 가서.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중간쯤에 사람 모양 있는 부분. 여기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미지가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는데 아까 전에 여기 동그라미 3개 하면서 패스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 쉐입으로 눌러주시면 자 쉐입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색상은 블랙이에요. 그죠? 06개 그 다음 지금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좌우를 바꿔주세요. 플립 호리즌.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아우터 글로우, 아우터 글로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가 60%예요. 여기 오퍼시티 6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들어갈게요. 여기 밑에.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피커 모양이죠. 스피커 모양으로. 자, 선택 해지하고 일단 패스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선택은 무조건 한 번씩 해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맨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자 이쯤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요것도 쉐입이죠. 쉐입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컬러가 자 얘는 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예요. 바로 그냥 컬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자 여기 컬러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색상이죠. 두 가지 색상이니까 가운데 걸 자꾸 밑으로 내려주시고, 첫 번째 색상 자 블랙입니다. 그죠? 블랙에서 두 번째 색상 FF3333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방향도 봐주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90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죠. 자 저 끄는 게 아니라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펙트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체크,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것도 끝났어요. 이 위에 이 부분은 자 글씨를 집어넣고 나서 그 위에다가 좀 배치,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코리아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코리아 5번 어그리컬처, 자 이렇게 엑스포 까지 자 넣어 주시고요. 자 요 글씨체는 에이리얼입니다. 에이리얼, 그 다음에 에이리얼이고 레귤러 요거죠. 에이리얼 레귤러 자 여기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00-3366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자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죠. 스트로크 2픽셀에 화이트, 2픽셀에 화이트입니다. 자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시고 색상을 화이트로 주시면 돼요.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제 플래그 형식으로 이렇게 물결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위에 텍스트 워프 여기서 플래그 잡아주시면 되겠죠. 플래그. 이렇게. 그리고 OK 놔줍니다. 그 다음에 배치. 위치 잡아주시고요. 보면은 290에 한 70 정도예요. 290에 한 70 정도. 요 정도. 여기에 배치해 주시고, 여기에 두 개의 모형, 요거 쉐입 툴로 요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 요것도 끝났고, 저 모양에 맞춰서, 자, 커스텀 쉐입에서 이미지를 제작해 줍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걸로 자 길이 뭐 글씨 있으니까 자 대충 길이 잡아주시고, 자 요거 아 또 쉐입으로 바꿔줘야겠죠? 쉐입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일단 먼저 색상부터 집어넣어 줄게요. 자, 003399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퍼시티가 70입니다 70. 자, 지금 보면 얘는 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Ctrl T 눌러서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밑에 하나 노란색이 또 있어요.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밑에다가 놔주신 다음에 자 Ctrl T 눌러서 사이즈 좀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자 엔터 눌러서 엑스포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썸네일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색상은 F4개 02개 이렇게 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것도 끝났어요. 자 이제 글씨만 3개 더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도시 농업 박람회 이거 들어가는데 이것도 색 크기가 다르죠. 전체가 일단 도시농업 박람회 전체가 자 42포인트고요 42포인트 자 궁서체예요. 그죠? 궁서체고 자 42포인트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농업이라는 글씨는 자 얘는 60포인트예요 그죠? 60포인트 그리고 자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주시고 자 컬러 오버레이가 들어갔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여기 세 가지 색상입니다. 첫 번째 CC33FF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넣어주시고 두 번째 여기 클릭해서 두 번째는 00666 자 세 번째 FF9900 해서 세 가지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자 오케이 한 다음에 색상 방향을 봐야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얘는 0도가 돼요. 0도. 아이고 제가 또 엔터를 눌러버렸네요. 자 여기에 자 드롭 섀도우가 추가 스트로크도 추가가 되죠. 스트로크는 자 2픽셀의 색상은 화이트 F6개입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드롭 섀도우 체크한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가 이제 얘도 물결을 타야 되니까 요 글씨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워프 들어가서 자 플래그 잡아주시면 되고요. 플래그 자 근데 반대 방향 자 마이너스 5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번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일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2021년 9월 8일 수 그리고 물결에 10일 금 그 다음에 순천만정원까지예요. 자 지금 글씨가 커서 안 보이니까 일단은 사이즈를 좀 요거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자 글씨는 도둠이고요. 글씨는 도둠이고 그리고 자 18포인트죠. 여기 18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두 가지죠. 자, 가운데 거 밑으로 내려주시고, 첫 번째가 FF3333. 두 번째 색상이 000066. 자, 이렇게 색상 넣어주시고, 글씨 방향은,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90도죠. 90도,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아, 스트로크까지 또 들어가네요.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스트로크 체크해 주시고, 색상은 2픽셀에 컬러는 F4개, C2개 들어갑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글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글씨 위치, 글씨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시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위에 있죠. 여기 건강한 삶 도시 농업 적어주시고, 자, 도둠이에요.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도둠이죠. 자, 그 다음에 16포인트, 16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화이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색상이에요. 뒤에 도시농업은 뒤에 다른 색상입니다. 그래서, 자, 도시농업 선택하고, 다른 색상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는 C4개, 02개.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집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2픽셀에 컬러는 3, 4개, 0, 2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글씨까지 다 들어가서 이것도 자 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문제 다 풀었어요.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컨트롤 S 세이브 눌러서 자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자, 얘 이미 JPG로 저장을 합니다. JPG 저장 퀄리티는 12로 갑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요거 60-4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S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번 문제 끝이에요.